주현이가 뒤에 15. 뭐 어떤 내용이었나요? 오케이, 위치 묻고 답하기를 하겠군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궁금한 모양이네요. Where의 뜻은 어디라고 위치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비동사죠. 비동사 종류는 am 그리고 you랑 같이 쓰는 건 알고, 그 다음에 뜻은 뭐? 이다하고 있다. 그래서 you are 하고 are you는 뭔가 다르죠. you are 하고 are you 중에서 물음표 붙일 수 있는 건?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있니? 너 어딨냐?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where are you? 그래서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나 부엌에 있대요. I'm in the kitchen. 잘못됐나요? 고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네, 공부 제대로 안 해갖고 오셨네요. 그래서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Where are you? I'm in the kitchen.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고 얘는 뭐예요? 비동사죠.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나 있어?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중에서 지금은? 있다. 있다라는 뜻이고. 인의 뜻은? 안에. 어디 어디? 안에. In the kitchen의 뜻은? 부엌 안에. 부엌 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나요? 순서대로. 언제, 어디, 누구, 뭐,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in the kitchen은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디가 영어로 뭐예요? 왜요? 어디가 영어로? where. 언제는? 왜. when. 누구? 어떻게 how 왜 뭐라고요? why 중에서 in the kitchen의 뜻이 뭐니까 부엌 안에 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너 어디에 있니? I'm in th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했더니 대답이 헤이, hey, 얘 무슨 동사? 비동사. 헤이, hey, you는 넌데, I는 나는이죠. 너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니까 내가 어디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헤이, hey, 그래서 나는 부엌에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그래서 in the kitchen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그래서 너는 어디에 있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ere are you? Where I am은 are I가
are you? I'm in the kitchen. Oka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Okay.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 그녀는 어디에 있니? 하고 보면. Where is she? 그렇지. Where is she? 그것은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he? Where is it? 그는, 그 남자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he? Where is he? 그들은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they? 그렇지. 그것들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됐습니까? 너가 어딘지 궁금하니까 Where are you?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Where are you? Where are you?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Okay, 고맙습니다. 미디엄 잘 치시고요.